적용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그래서 우리의 이 산업의 오행을 지금 보면은 지금 누가 나타나야 돼? 영성혁명을 하는 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영성혁명에서 우리는 뭘 지워야 되냐? 혁명을 지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거를 영성산업으로 바꾸는 거야. 네. 맞아 안 맞아? 이게 산업의 오행이야. 오행이 어디서 나오냐? 엄과 양이 오행이 있죠? 네. 엄양이 있죠? 네. 엄양에서 오행이 나와. 엄양 오행이라고 그래. 음양을 크게 늘리면 오행이 돼. 화수목금토. 이걸 수화금목토라고 그래. 이 수화목금목토가 오행이 돼. 오행이 뭐여? 음양. 음양을 확대하면 오행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손이 다섯 개야.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야. 거머지는 자는 음이야. 음침한 자야. 여자들이 주로 많이 거머지려고 그래. 근데 남자들은 거머지는 걸 원하지 않아. 양은. 양은 언제나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해. 양 뒤로 뭐 잡을 수가 있나? 그 남자는 거머지면 안 되는 거야. 거머지는 건 여자한테 맡기라 이 소리야. 이 손을 보면 알잖아. 재산은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기울지. 이 오행이 뒤로 기울어서 남자 쪽에 뭘 잡을 수 있나? 그 남자는 그저 무일푼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다 줘버려. 그러면 여자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남자가 자꾸 돈 뭐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러고 자기 이런 걸 다 계속하면은 여자한테서 이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같이 돼버려. 이 음이 양이 음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음한테 배척을 당해. 여자한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음양오행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이 뒤쪽으로 뭘 잡으려고 안 해. 그래서 이제 반지는 뒤로 방향을 잡아줘야 돼. 남자 쪽으로. 맞아 맞아. 이쪽 남자 쪽에는 갈 게 없으니까. 반지 하나만이라도 남자 쪽으로 해주는 거야. 맞아 맞아. 실속 있는 건 여자가 다 가져가. 음양오행설이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남자가 자기가 뭘 돈을 잡겠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이걸 아무리 노력해봐 잡을 수 있나? 돼요? 애당초 여자를 믿고 여자한테 가지게끔 이거 해주면 집안이 이루는. 근데 남자가 뭘 꿰찰, 주머니를 꿰차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음양이 확대된 게 오행이야. 알았죠? 이 오행에는 모든 철학이 여기서 깨달으면 다 깨달아. 세상에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봐. 기계혁명은 기계산업이죠? 전기산업, 농업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5차 산업이 영성산업이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연이 안 나오는 거,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그게 영성산업이야. 그러면은 목은 미국이야. 미국은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지, 그지? 중국은 제품이 많이 나오지. 그래, 우리 이 남쪽 일본은 전기가 개발된 나라야. 일본에서 소니 전기니 뭐 우리가 옛날에 드라이니 뭐 전부 일본 제품이야. 전기가 여기서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일본 전기 제품의 덕을 봐서 내셔널 쇼니 뭐 내셔널 카메라는 뭐 어디가 전부 일제 우리 전기는 전부 일본이 담당했어. 아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북쪽은 지식 산업. 북은 물이잖아 물. 물은 지혜야. 지혜니까 북쪽은 지식 산업이야. 알았죠? 그래서 북쪽은 지식 산업.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쪽은 서울이잖아. 그래서 서울은 지식산업이 발달되는 거죠. 알았죠? 두뇌들이 몰려 있어. 서울은 두뇌들이 몰려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로 볼 때도 이 북쪽인 서울은 두뇌가 몰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이 이렇게 오행이 산업도 이렇게 오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음양에. 알겠죠? 그러면 이 전기 산업은 양이야. 맞아, 안 맞아? 기계 산업은 음이야. 뭐 음양 오행이 나오잖아. 그죠? 농업은 양이야. 뭐 이렇게 이건 음이야. 알겠죠? 이렇게 음양이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허경영.